1918년 미국 뉴올리언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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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Honey, I need some jazz. Jazz. That's what I need. Where is the jazz album? 뜻밖에도 그 후 뉴올리언스 전역에서 재즈가 울려 퍼진다. 미국의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이자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는 특히 재즈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재즈는 1900년대 초 뉴올리언스 내 흑인들의 민속 음악과 유럽 백인들의 음악이 결합해 탄생한 장르. 뉴올리언스는 루이 암스트롱, 킹 올리버 등 많은 재즈 스타들을 배출해내기도 했는데, 재즈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19년 3월 15일. 뉴올리언스의 지역 신문사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I am very fond of jazz music. Some of your people who do not jazz it out on next Tuesday night will get the axe. 놀랍게도 그 편지에는 재즈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당시 뉴올리언스에서는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1년 전인 1918년 5월. 뉴올리언스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조세프 마지오 부부가 살해당한 채 발견된다. 범인은 부부의 집에 있던 도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발견 당시 시신은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뒤 또다시 해리엇 로우라는 여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로도 조세프 로마노라는 남성이 살해당하는 등 무려 6명이 사망, 12명이 중상을 입는데,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있던 도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연쇄 살인범은 뉴올리언스의 도끼 살인마라 불리며 뉴올리언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었는데,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거나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이민자, 즉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범인이 마피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There's nothing, sir. 현장에서 그 어떤 단서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1919년 3월 15일 뉴올리언스 지역 신문사로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다. 1919년 3월 13일 지옥에서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자신이 바로 시민과 경찰이 도끼 살인마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앞으로도 사람들이 절대 자신을 붙잡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 15분 뉴올리언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사실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은 또다시 살인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했다. Oh, wow. Look, this is the letter the X-Man sent. Ooh. He's going to kill someone again? Jesus, check this part out. Oh, jazz it out, or you'll get the X.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편지 내용 중에 자신이 재즈 음악을 매우 좋아하며 살인을 예고한 바로 그 시각에 재즈를 듣고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재즈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도끼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Do you think he's gonna kill someone again? I don't know. Maybe we should listen to the jazz music just in case. 이에 범인이 살인을 예고한 3월 19일이 되자. Honey, I need some jazz. Jazz. That's what I need. Where's the jazz album? New Orleans 시민들은 혹시나 살해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재즈가 울려 퍼지는 댄스홀로 모여드는가 하며 가정에서도 밤이 새도록 재즈가 흘러나오게 한다. 그런데 Are you serious? Not a single report? Yeah, nothing has happened so far. Maybe because everyone is listening to jazz? 정말로 3월 19일 밤에는 어떠한 범죄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재즈를 틀어서 무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록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뒤 도끼 살인마의 살인이 계속되자 Hey man, maybe we should listen to jazz every day just in case, right? Yeah, that's a good idea. 그 후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매일 밤 재즈를 틀었다고 한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해 10월 마지막 희생자인 마이크 페피톤을 끝으로 더 이상 도끼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You know, I'm beginning to think he killed those people to promote jazz music, right? Ever since everyone listened to jazz music at night, he stopped killing.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자가 재즈 장르를 홍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러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그는 재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을까? 재즈를 듣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낸 뉴올리언스의 도끼 살인마. 그 후 뉴올리언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고 도끼 살인마의 범행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1961년 I believe the Oxman was Joseph Montfrey. 미국의 범죄학자 콜린 윌슨은
범인이 조세프 몸프리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1920년 한 여성이 조세프 몸프리를 살해했는데 그 여성이 바로 도끼 살인마로부터 살해된 희생자 마이크 페피톤의 아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범죄 소설 작가 마이클 뉴턴은 조세프 몸프리라는 이름의 남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해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그 후로도 프랭크 조세프 몸프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프랑크 독 몸프리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등 수많은 범죄학자들이 범인에 대한 추측을 내놓았음에도 불구 여전히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You know what though? I find jazz music very charming. Yeah, me too. It's growing on me. Maybe because we listen to it so often. 당시 이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뉴올리언스 사람들이 재즈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서 뉴올리언스가 재즈의 본고장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뉴올리언스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살인마 뉴올리언스 도끼맨. 그리고 그로부터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뉴올리언스 시민들이 들었다는 재즈 음악. 뉴올리언스의 재즈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